이건 내 얼굴을 먼저 봐봐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거 잘 아, 자자자자자자자 한번 볼까? 얼굴이 이렇게 나온지? 이따 하나 둘 셋. 자, 정면 10초 동안 보고. 나도.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안경 벗고 한번 해보고. 오늘 안경 써야겠다. 아, 망했다. 오늘은 전 안경을 쓰고 할게요. 잠시만요. 5초. 너 약간 이렇게 좀 머리 이렇게 좀 해봐. 너 너무 이렇게 약간 뭔가 초가집 지붕처럼 돼 있어. 어, 맞아. 아, 근데 이거 그게 베이스. 어, 초가집 때문에 맞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뭔지 알아. 이게 베이스가 나 한참 파란 머리 할 때 그랬었어. 자, 5초. 자. 어? 괜찮은 거? 어. 아까보단다. 그래, 오히려 이게 더 나아. 아까 초반에 지붕이 약간 민들레 정도로. 어, 차라리 민들레가 낫다. 어, 민들레가 낫지. 어. 어떻게든 머리 막 빗고 했는데 오히려 빗으니까 더 초가집에 가까워지는 거. 이게 낫다. 네, 어쨌든 뭐. 네, 여러분 오랜만에 뚝딱뚝딱 쌀까요, 시작? 자, 좋아요. 시작. 뚝딱뚝딱 공작 시간. 오케이. 오랜만이죠? 지금 한 거의 한 1년 만에 한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약간 체감상 1년 정도? 네. 실제로는 얼마나 됐지? 저희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됐나요? 카이 포기. 왜 수빈 포기 안 해줘요? 연습했어? 예, 네, 하다 왔어요. 둘 다 잘생겼어. 야, yeah. I know. 껌딱지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오늘 뭐 만들어요? 오늘 미니어처 만들어요. 네, 미니어처 만들어요. 네. 처음 만들어봐요. 고향에 안 가요, 유유? 못 갔어요. 맞긴 하지. 생얼이야 화장한 거야? 생얼입니다. 완전 순도 생얼이에요. 완전요. 네,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루션도 안 발랐어요. 오늘 세수하고 그대로 나거든요. 휴닝아 옷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게 뭐야? 스티커인가? 뭐야? 오늘은 소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딱 이제 하려고 펼쳐본 순간 약간 좀 오늘은 소통 방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 10분, 20분 정도 만들어 보다가 아 이거 가망이 없다 싶으면은 돌릴게요, 소통으로. 네. 뭐 다들 미니어처 만들어 봤어요? 나는 처음 만들어 봐요. 비주얼 스쿼드 게임? 예스! 이게 미국에서도 엄청 유행이래요. 아, 지금 있어. 이게 미국에서 지금 넷플릭스 1등이라고 하던데, 스쿼드 게임? 뭐? 휴닝아 옷 예쁘니까 단추 3개만 풀까? 진짜? 네, 밑에 3개 풀어야겠다. 밑에 3개 풀어. 네, 아무튼 유명한, 와 확실히 역시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재밌기는 해요. 재밌어. 와우. 재밌어. 아무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그래도 이름이 공작 시간인데 저희 이름값은 해야죠. 자, 막막한데? 우리 뭘 먼저 해야 될까? 먼저 한번 볼까요? 한글이 아니야. 한글이 없어요. 영어면 차라리 영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영어면 차라리 우리 잘 됐지. 영어도 한글도 아니에요. 일본어도 아니에요. 일본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있는 3개 국어를 다 뺏겨버렸어. 이 제목은 일본어인데? 왜? 근데 안에 내용이 뭐지? 아 한자네. 근데 한자로도 대충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검은색.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얀색. 하얀색 작은 무슨 꽃이네요. 하얀색 작은 무슨 꽃. 초록색 작은 무슨 꽃. 뭐 일단 아무튼 집이니까 이렇게. 뭐 미니어처가 그런 맛이죠? 우리 입맛 대고 하는 맛. 야야 이거 우리 설명도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야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네 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오케이. 일단 경부터 한번 시작부터 세우자. 어?
뭐야? 자. 뭐지? 설명서 더 있어. 말도 안 돼. 자, 오늘은 뚝딱뚝딱 공작 시간, 비하인드 시간. 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네. 어떤 뚝딱뚝딱을 했는지 잠깐만요. 이렇게 아닌데 이거 안 맞는데? 그러니까 크기가? 아 잠시만,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아, 하는, 이렇게 하는 거네. 일단 그래도 공지 시간이니까 하루 첫날도 일단은 하죠. 아, 그렇지. 해야 돼. 일단은 이거만 한번 붙여봅시다. 집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를 펀드로 붙이는 거 맞겠지? 이상한데? 왜 조금 안 맞는 느낌이지, 이거? 어? 그럼 이게 이건가? 아, 이게 이건가 보다. 딱 맞네. 어, 딱 맞네. 이건가 보다. 아, 뭐야. 펀드 지원자 안 나와. 나, 근데 궁금한 게. 너? 뭐지? 이 상태로 집이 이렇게 지어진다고? 막 새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다 뭘 붙였네. 아, 스티커 붙이나 보다. 어. 오케이. 자. 이게 뚝딱뚝딱, 아, 뭐야? 꾹깍꾹깍? 뚝딱뚝딱 공작 시간의 묘미죠. 사실 오랜만이라 여러분들 뭐 하는 건가 싶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오인? 뭘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저희도 아직 만들어 봐야 알 것 같아요. 뭘 만들고 있는지. 난 이대로 좀 두면 괜찮을 거예요. 자, 모아분들 잘 지냈어요? 추석 때 또 뭐 했어요, 우리가? 네, 추석이었잖아요. 뭐 했어요? 네, 추석은 재밌게 배웠나? 아니, 배웠나? 집 보냈나? 뭐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딱 10초 되겠습니다. 10초 하면 아마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여긴가? 1 한번 맞춤만 가볼게요. 3 4 5 6 7 8 9 10 뗄게요. 안 맞는데? 오, 좋아 좋아. 오, 오. 어? 오!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 모양 만들고 그 위에 꾸미는 걸로, 꾸미는 방향으로 가자.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에이, 충분히. 이거 뭐지? 어떡하지 이거? 갈색을 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떼는 게 있어. 어때요? 어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보면 이게 그림 보면 세 개밖에 없어요, 벽이. 내가 봤을 때 세 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딱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얘는 왜 부족해? 어떤 거야? 얘는 왜 크기가 안 맞아? 안 맞는 맛에 하는 것 같아. 짜잔, 이 여우의 기술. 그래. 뭐야? 접착도 저게 잘 안 붙고 이게 잘 붙는. 자, 형, 형 해요 한번.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맞는 거 같아. 형 말대로 보면 그, 어, 그거 해봤는데 갈색 떼야 된대요. 어, 그래요? 뗄 수 있어. 떼는 거야. 오, 와, 근데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안 떼져요 이거. 안 떼져요, 안 떼져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형, 이쪽이 바닥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고, 좀 여기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아, 이거네. 안 해줘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크기만 봐도 이건 너무 얇고 두께가 이게 맞긴 해. 펀드 어디 갔죠? 아, 여기다. 그러면은 이게 바닥이라고? 네, 이게 바닥인 거 같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 커브도 붙여 그러면. 너 이거 커브 붙여. 진짜. 응? 오 이미 나와요 형. 아! 아 이미 뚜껑이 열렸던 거야? 열려 있는 거예요. 짜기만 하면. 휴지. 야 다 부수겠다. 휴지. 어? 왜 나오지? 오! 오! 네. 아니에요. 갈색 종이 안 떼져요, 여러분. 여러분이랑 한 거랑 저희랑 한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나 다 떼봤지, 이거. 저 해봤는데 안 떼져요. 안 떼져요, 여러분. 이거 안 떼져요. 왜요? 나보고 옷 아래 입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있는디요? 자 갈색 떼야 되는데 진짜 떼지는데 아니 안 떼지는데 진짜 안 떼지는데 그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진짜 뭐지? 이게 못 떼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스티커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안 돼요 설명서를 보라는데 이게 설명서가 한국어가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고 그렇죠. 일본어도 아니에요 자 자, 자, 맞네요. 이 세 개가 그치 꾸미기 그 벽 같은 경우에는 뭐지? 잠시만. 막막하네요. 오케이. 잠시만. 일단은 어떻게 하냐? 아, 다시 초코칩 물어봤어. 얼굴이 괜찮게 나오네 얼굴? 한번 봐봐 잠깐만 내가 봐줄게 야 망했어 실험 실패했나 네. 머리 빼고 얼굴은요? 얼굴은 뭐 얼굴은 되게 괜찮지 맞아, 겁나 찬란찬란 보인다. 아, 이럴 때가 아니죠. 아, 아니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니어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아크릴판이라고? 아니. 종이 안 떼진다니까. 진짜 안 떼져요. 보여드려야 되나? 안 떼져요. 설명서에도 이런 게 있는 거. 그럼 내가 이거 칼로 한번 이거를 전면을 잘라서 보여줄게. 어차피 우리 이거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잘라서 보여. 조심해요 형 다치면 휴지 마음 아파 아니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아니지, 아니, 그래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야, 그러면 우리 뚝딱뚝딱 공작 시간에 먹칠하는 거가 된다고 사실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긴 해요 한 번 있긴 하잖아 아, 한 번 있다 뭐였지? 뭐 하나 하긴 했던 거 같은데 네, 한 번 성공했어 완성한 적 난 그래도 그 그림 그렸을 때가 제일 재밌긴 했어 팔 꺾인 거 활짝 그때 발 꺾여 아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우리 하지 말자 그냥 아 포기하지 마 아니면 아 좋은 방법 생각났어 바닥만 꾸미자 바닥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씩 들어가 아 야 좋다 좋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집은 안 만들게요 대신에 자 집 벽을 꾸밀게요 벽
아, 오케이, 벽, 오케이, 벽구미자. 아, 이거 약간 각자의 자취방이 네. 생긴다면? 이라는 네. 주제를. 아, 좋다, 좋다. 뭐, 벽에다가 야. 뭘 걸 건지 한번. 해서 하고 평가를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 대신에는 우리는 집 벽면. 슬프다. 어? 저 이게 뭐지? 어, 아, 그래. 일단 저걸로 벽을 꾸며야겠다. 좋다, 좋다. 나는 심플 이즈 베스트. 하얀색.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따, 어따, 어따. 어, 어디 코에, 누구 코에 붙여,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왜 이렇게 작아? 그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꽃도 있어요, 형. 네, 벽 꾸미는 걸로 가죠. 이게 또 미니어처의 묘미죠? 그렇죠. 즉석. 원래 뚝딱뚝딱 공격 시간은 흘러가는 대로 냅둡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 어, 좋다, 좋다.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텐데. 맞아요. 우리 활동 끝났는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 너무 끝나지 아무튼 우리 꽂아서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방금도 콘서트 연습하다 온 거예요. 맞아요. 저희 오늘 저희가 콘서트 런스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연습실은 이제 무대와 뭐 그런 거를 쭉 한번 해봤는데 아 어메이징하죠. 미쳤어. 와 이번에 한번 진짜 제대로 런스를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려고.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까지는 제대로 하다가 세 번째 곡부터 살살 했어요. 와 이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 뭐, 막상 올라가면 또 힘이 생기겠죠. 맞아요. 무대, 어, 이제 그 무대에 있으면 또 힘들어도 힘을 내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콘서트 연습했는데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첫 콘이니까. 맞아 맞아. 물론 뭐가 나온지는 얘기는 해드릴 수 없는데. 네, 스포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스무고개 해봅시다. 한번 뭐라고. 어, 야 좋다. 스무고개. 차라리 그렇게 할까? 네. 스무고개. 근데 어떤 스무고개요? 어. 그러게 이번 스무고개 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나 좀. 막 무슨 앨범이야? 라고. 야 이게 뭐야? 여기다 이제. 아 아이디어 좋은데. 너무 이런 데랑 꾸미면. 좋은데. 오 디어스 푸티니크 팝핑스타 밸런스 게임. 오 왔네. 어 캐넨도. 어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이 나온 것 중에서 대부분은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오 이렇게 네 모두 다는 아니고 대부분 아 이게 또 뚝딱뚝딱 공작 시간의 묘미죠. 이렇게 참신하게 바꾸는 프로스트, 위시리스트, 땅, 아우머스머, 루저러버. 이 방금 말한 것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나와요. 모든 건 아니고 좋은 스무고개네. 나 이 스무고개 끝. 나 이제 동만하면 혼날 것 같아요. 새로 안무가 생긴 곡이 있나요? 꽤 많을걸요? 어, 어느 정도 있죠? 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좀 있어요. 콘서트니까 또 콘서트에서 하는 또 안무가 있겠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이 먼저죠. 저는 닭. 닭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알부터 나오면은 알을 누가 품어줘? 알이 시작이지. 알을 누가 품어줘 근데? 그럼 닭이 어떻게 돼? 알이 야, 있으니까. 그러면은 닭이 없으면 알은 누가 나와? 알을 어떻게? 애초에 그냥 알이 알로 시작되는 거지. 닭이 있으니까 알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야 닭이 알을 품어갖고 나오는 거고 그 새끼들을 어미가 이렇게 어, 내 새끼들 밥 먹어라 이러면서 밥 먹어주고 키워주는 거지. 알 혼자 갑자기 그러면 혼자 딱딱 위에 올 이렇게 알을 그냥 주먹으로 꽝 깨갖고 진짜 나 위에 위에 그냥 닭을 이렇게 시작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그 전이 있겠지? 근데 그 전으로 시작해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고 혼자 뜬금없이 닭이 알아야지 갑자기 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지 이거 알이 말이 안 되지 않아? 당연히 알고 시작하고 나왔고 부활을 해갖고 시작이 있으니까 닭이 된 거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냥.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네요. 품는 거 별개로 그냥 바, 뭐 화석도 보면 화석으로 아예 아니지 그, 그런 뭐 맘머스도 그냥 새끼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맘머스는 새끼에서 시작하겠지. 맘머스는 어야야 말은 어미 그런 거 개념 아니야? 어 이렇게 모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거지. 어떻게 병아리가 혼자서 그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가겠어? 그래 안 그래? 그지? 아니지 아니지. 알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다 돼서 이제 이렇게 알 퍼지는 거지. 알 나오면서. 어 그럼 알부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게 자라지 않을까 걔네가? 힘들게 자라왔으니까 좀 더 이제 생존율이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야? 어. 네, 저는 방꾸미기 끝. 저는 아무튼 전 끝.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휴닝 기다릴게요. 자 여러분, 미니어처는 미니어처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쉬운 걸로 해보는 걸로. 아, 어, 미안해. 아! 뭐가 쩐다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멤버는? 모르겠다. 다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이 남한테 해를 가하면서까지 본인이 살아남을 멤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오징어 게임은 솔직히. 남한테 해 안 가고 본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한 게임이라. 운도 필요하고. 네 맡겨야 되죠. 본인이 살려면은 남을 해쳐야 하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멤버들이 누굴 그렇게 해칠 만한 깜냥이 그런 용기가 있고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질 멤버들이 아니라 생각해서.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든 독하게 살아남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난 참여를 안 하겠다. 저도 애초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참여를 안 할 것 같긴 해요. 거기 주인공분들이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어도 굳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수빈아 안경 쓸 수 있어? 없어요. 어? 뭐? 아니 틀린 줄 알았는데 블루라이트 차단안경이라고 그냥 밤에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 할 때 끼고 가요. 어 여러분 내가 낫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대 진짜. 솔직히 내가 자 낫다. 들어. 자 형은 형이 야. 1번 내가 2번으로 할게요. 1번 솔직히 빈티지 여러분. 1번 2번이에요. 빈티지 1번. 카페에 보면은 이런 벽면 맞아. 아까 떨어지는 거 봤죠? 불량이죠 불량. 야, 원래 빈티지는 약간씩 조금씩 허술해야 돼. 말도 안 된다. 너는 컨셉이 뭔데? 살짝 바다 느낌 나는. 바다 느낌은 뭐야? 그냥 뭔가 푸른색 하늘에 아니 하늘에 왜 소라랑 달려 있어? 푸른색 바다. 푸른색 바다에 소라가 있고 하늘에는 이제 저건 뭐야? 달이 떠 있고 달? 네 달이고 이건 이제 운석. 운석? 아예 그러니까 별똥별. 별똥별 달이랑 별똥별. 예쁘죠. 자.
봅시다. 1번, 2번. 1, 1, 1. 2, 2, 2, 2. 1. 2, 2, 2, 2. 1. 2, 1. 2, 2, 2. 봐봐, 1이 더 많잖아. 뭔 소리야, 니까 2가 더 많네. 2, 3은 뭐야? 1, 1. 맞냐? 1, 2도 맞냐? 야, 봤어? 1, 2 많았거든. 1, 1, 1, 1. 지금 1 다 나오고 있지? 이이이이더 많고요. 이이더 많고. 이이더 아니죠. 아 위에 보면 이도 많았죠. 이이이이. 헐 이거 보고 와르르 멘션 간다는데. 에 뭐. 야, 보니까 1 1이 더 많네요. 근데 뭐 1번 2번 비슷하게 나왔네요. 뭐 우리는 그럼 동점으로 칩시다. 사실 그래. 둘 다 거기서 볼게요. 맞긴 하죠. 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벽꾸미기를 해봤고요. 여기는 진짜 진짜 그냥 못난 벽이고 여기는 성의를 곁들이는 못난 벽. 성의 깼지만 못났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얘기나 할까요? 어쩌냐.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여러분 미니어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눈물 나고 와, 야, 우리 박수 소리 진짜 크다. 야, 눈물 닦기? 아니, 아니요. 닦기. 걸작이다, 걸작. 걸작. 이런 미니어처 보셨나요? 그니까요. 새롭다. 우리가 미니어처의 한 해를 끌었다. 저희도 두 번 다시 이런 미니어처는 못 볼 것 같아. 서 그래서, 자. 가위바위보 3세판이 3판 2승이라 시작해요? 아니면은 3. 뭐 무슨 말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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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가 궁금하다 다른 분들 뭐 하고 있는지. 오케이 자 아 모자라도 쓸 걸.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 너무 머리가 엉망이어서 갖고. 아 삐죽? 아 근데 여기 화면에서 되게 다 빨갛게 나온다 머리.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안 되는데 불났네.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 나 아까보다 나 아까는 약간 뭔가 이렇게 진짜 딱 이런 느낌. 말 딱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뭔가 약간 흩어져 있어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봤어 방금? 아니야. 뭐 뭔데? 아니야. 아 뭐지? 목이 물렸나? 왜 이렇게 먼저 지금 붓진 않았는데? 요즘 목이 또 많더라. 아니야 목이 좀. 요즘 목이 많더라. 모아 분들 뭐 좋아해요?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뭘 좋아하는지 얘기해 보자고. 아 그럼 뭐 얘기할 거 없나요 여러분? 추천 좀요. 아 이게 공작 시간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어요. 우리 지금 몇 분째였지? 20분 좀 나왔나?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느끼냐. 아, 진짜. 안녕. 저 오징어 게임 6화까지밖에 안 봤어요. 어제 못 봤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잤어요. 못 봤어요. 오늘은 한번 7화를 봐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은 멤버들이랑 같이 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 기다려. 아 너무 느려 너네. 어제도 안 봤어요. 아 어제는 그래서 아 참을 수 없어. 저 먼저 빨리 봐버리고 멤버들한테 슬금슬금 스포를 할 적 있어요. 야 결말은 누군지 아냐? 야 생존자가 누군지 아냐? 근데 휴닝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 안 보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나 결말 해석.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결말 해석을 봤더라고요. 그냥 배워 보기도 전에. 나 안 볼 줄 알았지. 그래서 뭐 근데 약간 뭐 약간 대충 예상돼요. 저는 약간 좀 낫나요? 비슷한데? 어떤 거? 뭐 머리 말고. 어때요? 괜찮은데? 벽 좀 나아요? 벽 아까보다 낫다. 땡강 땡강. 그거 아니야? 그 빨간 머리 빨간 머리 땡강 머리 치는 거 머리 치는 거. V 라이브가 왜 V 라이브야?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 V랩인데요? 그러게, 왜 V랩은 이름이 V랩이에요? Victory. Victory요? Victory. Victory Life. 아닌가? 새끼 돼지 삼형제가 아니고 아기 돼지 삼형제 아니에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죠. 왜? 새끼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아기 돼지 나눠 새끼 돼지 삼형제. 이거 약간 뭔가 아기 돼지 삼형제 집에 나올 것 같아. 다행이네요.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큰 집게 처음 보였니? 자자자자 우리가 아이고, 소통 우리 입으로 소통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유 할 말이 없냐. 자 넷플릭스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최근에 본 것도 또 뭐 있어? 없는데 없어? 네 DP 안 봤냐 DP? 아 봤어요. DP 안 봤어? 네 아, 근데 재밌다고 하긴 해서 DP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어 볼까 생각 중이야. 다 봤어 다 봤는데 오 조금 소름 돋았어. 아, 오케이. 마지막 편에서 너무 멋있었어. 멋있었어? 너무 원래 좀 소름 돋았어. 멋있는 건 아니고 좀 소름 돋았어. 봐봐. 볼게요. 응. DP 재밌었고, 모르겠어. 요즘 너무 약간 그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보니까 너무 길어갖고 보는데 오래 걸려서. 요 추천해줄 만한 거 있는 사람 넷플릭스? 넷플릭스 뭐 있더라? 재밌는 거 많을 텐데. 넷플릭스 뭐 재밌는 거 많던데. 난노 몰라 했었는데. 난노 몰라 했는데 딱 1화 보다 봤어. 난 그거 유튜브로 많이 보고 온 것 같아. 나도 유튜브로 보고 나서 재밌어 보인다 하고 그래 보였고 잠깐 봤는데 난도 재밌어. 1화까지만 보고 일단 보리죠. 왜냐면 난도보다 더 재밌어 보이는 게 좀 많아갖고. 나 그거 보고 있어요. 상견니 아니야? 모임? 상견니 이거 로맨스인데 상견니? 이거 유명하던데 요즘 로맨스야? 원작이 있을 거야. 아. 상견니 보다가 몇 화까지 봤지? 한 4화 정도까지 봤는데 이것도 시리즈인가 보다. 근데 재밌게 보고는 있었는데 보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왔고 갈아탔어요 전부. 오징어 게임 끝나면 다시 이거 보려고. 이것도 재밌는데 오징어 게임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단순한 게임인데 그 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포텐셜로 이제 끌어모은 것 같아. 상견니 재밌어. 그죠? 맞아요. 생각보다 로맨스를 제가 그렇게 재밌게 보지 않았는데 그건 좀 재밌었어요. 보다가 역시 오징어 게임이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오징어 게임. 내가 상견니 본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글이 좀 많았어요. 상견니 남자 주인공이랑 뜨바츠 수빈이랑 비슷하다. 비슷하게 생겼다. 봐봐, 너 봐볼래? 근데 내가 검색을 해봤어. 얼굴 모르잖아. 너무 웃기다. 아니 남자 주인공 얼굴도 모르잖아. 아 웃기다. 아니 모르잖아 너 얼굴. 모르면서 뭐 할게. 아니 그냥 웃게. 봐봐. 자 이분이죠. 마지막에 대신이 멋있다. 내가 진짜 배운 줄 알았어. 와, 이 영화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똑 닮았네. 닮았지? 닮았어. 똑 닮았네. 닮았어.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보고 사진 딱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진짜 하나도 안 닮았고 뭐가 닮은 거지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닮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잘생기시고 매력 있어갖고
자, 뭐가 있을까? 슈닝카이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미트! 아, 정답! 공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뭐 있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만약 투모로우벤츠가 오징어 게임 있었다면 누가 먼저 죽었을까? 그거 궁금하긴 하다. 일단 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로 첫 게임 때 죽었겠다. 정말 못하기 때문에. 범규? 범규일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적당히 살이고 적당히 이렇게 들이댈 줄 알았는데 범규는 살릴 줄을 모를 것 같아요. 범규랑 같이 손잡고 약간 무대포 직진형? 그러면 범규? 제일 오래 살아남을 것 같은 거는 태연이나 나? 왜? 아 뭐 그럴 것 같긴 해! 오래 살 것 같아. 운동신경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맞아, 맞긴 해. 나는 진짜 그런 데 딱 던져주면 되게 독하게 살아남을 것 같아서. 맞아. 연준형이 의외로 되게 마음이 약해서 힘들 것 같고, 휴닝이는 약간 팀킬 당할 것 같아요. 좀 이제 너무 애가 착하니까 이제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등골 빼먹으려고 잡아올 것 같아요. 거기에 못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휴닝이가 사기칠 것 같아. 그럴 수도. 어쩌면. 어쩌면. 순진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선수 먼저 지는 거지. 호텔 들르나?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재밌어요? 나 못 봤어. 근데 보고 싶기는 해요. 보이스 보다 말았어요. 라켓 소년단 아니고요? 라켓 소년단? 라켓 소년단? 뭐야? 테니스야? 모르겠는데. 라켓 소년단? 넷플릭스 영화예요. 라켓 소년단. 라켓 소년단도 넷플릭스인가? 아 맞네. 해체 위기의 시골 중학교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이었구나. 재밌어요? 스포츠물인가 보다. 1시간 30분? 오, 나 이렇게 긴 거 못 봐. 나 집중력이 잘 안 돼갖고 러닝타임이 많이 길면 잘 못 봐요. 너 뭐 재밌게 본 거 없냐? 추천해줄 거 없냐? 넷플릭스? 왁스 말고. 글쎄 뭐가 있을까? 이거 이게 뭔데? 재밌게 보겠어. 이거 장르가 뭐야? 이것도 데스 게임이에요. 오. 왜 이거 데스 게임이에요? 오, 이거는 딱 8화까지 뭔가 연인사 딱 저장하고 보고 싶은 정도? 데스 게임이에요. 아리스 인 보 뭐였지? 보더랜드. 데스 게임. 재밌겠는데? 서바이벌 같은 게 재밌는 것 같아. 이것도 막 게임하고 하는 거라. 재밌어. 재밌을 것 같다. 어? 휴카 안경한테 휴카 오빠한테 안경을 쓰여. 근데 좋지 안경. 왜? 너 어울리는 건 어울려. 너가 약간 안 어울리는 걸 자꾸 써서 그래. 아 아니야. 너 숙소에서 있는 안경은 진짜 안 어울려. 여기 봐, 여기 봐. 스펀지 같다. 뭐 똑같다. 찡찡아. 잘한다. 아, 괜찮은데? 괜찮지? 좀 낫긴 하다. 확실히 도수가 없으니까. 도수 있는 걸로 하면 눈이 맞지? 축소돼가지고. 아, 여러분 나 그거 보여줄까요? 나 태연이 안경 뺏었은 거 보여줄까요? 이거 내가 이거 뭐 어디 올리는 거는 진짜 좀 너무 못생겨갖고 만들 것 같고 이 여기서 살포시 보여줄게요. 이거는 올린다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 많이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연습생 때 멤버들이랑 찍은 건 참 많아요. 아니 현재가 올릴 거 진짜 많아요. 근데 그치가 다 역사야. 멤버들이 카메라만 보면 얼굴을
정도, 이 정도. 그래도 그치, 괜찮은 거 나쁘지 않지. 영상도 있네. 나쁘진 않은데? 네, 이 정도면 적당히 적당히 못생긴 것 같은데. 딱 아침에 일어난 그런. 와 진짜 못생겼다. 띵띵 구름 볼까? 아, 왜 이렇게 웃기냐? 태연이 안경이면 도수 좀. 와, 야, 태연이가 눈이 많이 안 좋았고. 야, 태연이가 쓴 것도 있는데? 야, 이거 본인 안경인데도 못 살린다. 뭐야, 이거? 야, 뭐 하는데? 되게 열정적이네. 끊겨?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너다. 이거 자고 있는 거야? 어, 자고 있어, 찍었어. 어, 아주 매력적이네. 어. 아, 참. 영상 이거 보여주고 싶다. 와. 와, 야,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진짜 심하다. 이건 한 4년 후에, 와, 이거. 4년 후에도 보여줘도 될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저는. 4년 후에는 그래도 우리가 막 카메라 앞에서 막. 그러니까 연차 많이 찍고 하지. 연차 많이 짜였으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쁜 모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콘텐츠 촬영 중에서도 자꾸 저희가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진 찍는다거나 스티커 사진 찍는다 이러면은 저희가 자꾸 이상한 표정을 지으니까. 야, 마지막에는 이상한 표정 진짜 하지 말라고 해서. 근데 재밌잖아요. 참 카이야, 카이도 역사 찍어도 얘가 제일 많아요. 얘 멀쩡. 난 이 생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멀쩡한 사진이 없어서 다 이상한 사진밖에 없어요. 놀랍지만 제가 제일 많아요. 저랑 여기가 보고 있다. 저희 그 멤버들이 이제 뭔가 예쁜 날이 있으면은 이렇게 찍거든요 사진을. 근데 이렇게 그 보고 있다 괜찮으면 어? 이거 딱 찍으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막 지어요. 아 멀쩡한 게 없어요 사진이. 연준이 형도 많고 전 수빈이 형 되게 많고. 맞아 서로 엄청 많고. 아 난 다 많은 것 같아. 언니도 진짜 많고.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 수빈이 형의 역사는 살짝 스위트홈의 괴물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아까 뭐였지? 살짝 약간 태연이랑 범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되게 얼굴이 못난 날 약간 뭔가 되게 엄청 많이 붓고 상태가 안 좋은 날의 역사가 많고 저랑 휴닝카이는 그냥 얼굴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꾸게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주먹 딱 꽂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린 것처럼 생긴 진짜 뒤틀려진 얼굴 표정을 잘해갖고 저 이거 아 그래서 야 그거 보여줄까? 있어요 지금? 내 거? 아 지금은 없는데 숙소에 있지. 아 뭐 근데 그건 그 괜찮은 거 같아. 보여드릴까? 저희가 데뷔 초 때 같이 내 컷 사진 같은 걸 찍은 게 있는데 진짜 진짜 막 포즈도 막 이상하게 막 잡고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못생기게 찍은 사진들이 좀 있는데 나 솔직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거 올려도 돼요? 하고 여쭤봤는데 아 이건 좀 한 4, 5년 차쯤이나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보류해 둘게요 이랬는데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직 3년차. 야 뭐 난 솔직히 괜찮긴 해. 아 뭐 모르겠어. 보고 싶다. 역사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다른 아이돌 분들이 올리는 살짝 못생기거나 좀 귀여운 정도의 역사가 아니고 보면 진짜 정이 뚝 떨어질 수 있어. 나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별로다. 아 재밌어. 아 재밌긴 해. 네, 근데 우리 저희는 그런 반응이고 되게 항상 즐거워해. 저희는 저희 얼굴 막 쓰는 걸 좋아해갖고. 크루엘라 봤어요? 저 크루엘라 봤어요. 재밌던데? 저 아직 안 봤어요. 나 크루엘라 화를 많이 안 봤네. 괜찮았어. 재밌었어. 시력이 좋니? 우리 둘은 괜찮은 편 아닌가? 근데 휴닝이 약간 렌즈가 좀 필요하긴 하고. 맞아요. 뭐 평상시에 렌즈 안 껴도 큰 지장은 없는데 있으면 더 좋죠. 이제 뭔가 리허설하고 뭔가 촬영하고 이럴 때 글씨가 있고 프롬프터 이렇게 대사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 이러면 옆에서 아 니 오늘 렌즈 안 꼈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 끼고 다시 도듬도듬하다 이제 다음에 다시 제대로 할 때 렌즈 끼고 그랜파 수빈? Why? 맞게. 오징어 게임 몇 화까지 봤어요? 얘는 5화까지 보고 전 6화까지 봤어요. 그렇긴 해요.
하야 연준이 형한테 세밀 선물 뭐 줬어? 너 레고 줬었잖아. 네. 타노스. 아, 네. 타노스. 저랑 태연이가 준비한 걸작이죠. 아, 걸작이죠. 준비했어. 너 내가 만들었어? 타노스. 아, 근데 연준이 형 다 완성했다고 하더라고. 어, 빠르구만. 역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올해부터 멤버들 생일을 챙기지도 그리고 챙김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선물을 절대 주지 말라고 했어요. 뭐, 그쵸. 사실 이제 웬만해서 필요한 건 알아서 잘 사고, 아 모르겠어요. 사줘도 솔직히 안 쓰고 약간 사줬는데 안 쓰면 더 섭섭하고 가는 사람들도 눈치 보여야 하고 좀 그래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맞아. 차라리 이게 낫죠.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거 사줘라고 얘기하면 제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눈치 게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려워요. 생일 선물 사줄 때마다. 그럼 나 게임기 사줘. 30만 원. 어, 뭐라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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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스위치 말하는 거 혹시? 아, 아니 근데 너 스위치 있잖아. 플스5. 아, 플스. 야, 나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브이앱 켜기 전에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저 한 초등학생 때 플레이스테이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도. 너 뭐 했어, 플스로? 나? 플스로 나 레고 같은 것도 했었고. 뭐였지? 형 뭐 했는데? 나 말했잖아,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라고 그 시리즈가 있는데 저 진짜 그거 너무 재밌게 했어요,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아, 되게 많이 했는데? 저 그 마블 레고 이런 거 마블? 네, 했었어요. 하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해리포터 레고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레고 있어? 레고 시리즈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재밌겠다. 네. 너 그거 했냐? 펩시맨? 펩시맨? 펩시맨이 뭐예요? 아, 아, 어? 플리스 펩시맨 몰라?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펩시맨 몰라? 나 이거 다 한 줄 알았는데. 와, 뭐야 방금 이거 뭐야? 와, 야 너 뭐냐? 야, 아니 갤러리 내가, 들어갔는데 야, 내가 이러니까 얘 사진을 공개를 못해요. 야, 바로 앞에 공개돼 있다. 와, 야, 와, 진짜 대박이다. 뭐야 이거? 야, 여러분 제가 저 부은 사진 보여줄까요? 이거 아침 일찍에 일어나갖고 부었을 때. 뭐 있지? 짱 부었어요. 이거는 어디 올리지 못하겠고 그냥 슬쩍쿵 보여주겠습니다. 이야, 어떻게 혀를 이렇게 쓰냐 너. 존나. 아, 너무 귀여워. 아, 강아지 키우고 싶어. 우와! 와, 와, 내 내리는데 열 장마다 휴닝카이 사진이 이상한 것밖에 안 나와요. 야, 예쁜 사진은 내가 올려주겠는데 이거 못 올려요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펩시맨. 뭔지 알 것 같은데. 펩시맨 그 뛰는 거. 어? 어, 와, 리메이크 됐대 얼마 전에. 처음 본데. 재미 어 살짝 그런 느낌인가? 그 뭐였지? 핸드폰 게임 중에 뛰는 거. 템플런. 어, 템플런? 템플런 느낌. 템플런인데 괴물 없는 거죠? 아, 너 이거 몰라? 펩시맨. 왜 이거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아, 웃기네. 이어서 가시니까 노래가 이어서. 어, 네, 진짜 재밌게. 런닝 게임인가 보다. 맞아.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팁쓰면 진짜 재밌게 쓴. 아, 아, 아. 아, 플스 하고 싶다. 하나 살까 우리 숙소에? 플스? 아, 내가 사서 같이 할까 우리 공용으로. 집에 있긴 한데 플스 4 있긴 있었어요. 오, 와. 너... 사진 봐. 와. 진짜 옛날 게임이구나. 아, 귀엽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겁나 귀엽다. 어, 오랜만에 하고 싶다. 아, 뭔가 추억이다. 이렇게 펩시 콜라 먹으면서 기록되는 거.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대난투 시리즈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대난투 재밌어. 대난투 시리즈. 대난투 재밌어. 아, 게임큐브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했어요. 얼마 저희가 하는 이제 대난투 스매시였나? 그치? 맞아요. 했는데 너 본 너 되게 제일 주로 하는 캐릭터가 뭐지? 네스. 네스지.
이 네스라는 캐릭터 있는데 이제 멀리서 자꾸 얘가 빔을 쏘고 가까이 오면 불 던지고 이런 좀 약간 야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야비해요. 와 도저히 내가 근데 못 잡겠어. 절대 못 잡겠어. 제 최애 캐릭터예요. 네스. 진짜 짜증났어. 맞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제 게임을 하나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시됐는데 포켓몬 네. 게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포켓몬 유나이트. 네. 유나이트가 맞아요. 아, 너 지금 애들로 말을 해갖고 너무 네. 똑같이 말해? 너무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광고 같아서. 그냥 저희 네 포켓몬 게임 나. 포켓몬 게임도 또 닌텐도 하거나 그런 걸 네. 되게 자주 했었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나왔고 4시에 딱 출시돼서 빨랐는데 저희가 지금 안무리 좀 받고 바로 와갖고. 또 이제 이거 끝나면 또 저희가 바로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 퇴근하고 나서 해야 하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너 롤캣몬이냐 그거? 맞아요. 맞아요. 롤캣몬. 너 그거 아니야? 너 최애 포켓몬이 누구야? 나? 어. 내가 맞춰볼게. 어. 저 형 맞춰도 돼요? 너무 쉬운데. 잠깐만. 난 내 최애 포켓몬 좀 많은데. 아 그 팬텀 말해봐. 팬텀 맞아. 솔직히 팬텀이 제일 좋긴 해. 팬텀이 제일 좋아. 저는 팬텀 제일 좋아해요. 맞아. 너는 니장? 너무 근본이야. 아니, 너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루카리오. 루카리오도 좋아하긴 해. 루카리오. 저 팽돌이도 좋아해. 야 팽돌이 팽돌이랑 저 물 타입 되게 좋아했어요. 수댕이랑 팽돌이 좋아해 저. 맞아 물 타입 애들이 귀여워. 팽돌이 수댕이. 근데 왜 걔는 안 좋아해? 리코리타 뭐였지? 리코리타요?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와 얘 귀엽게 생기는 거 좋아하는 거. 아 무슨 소리야? 귀엽게 귀여워. 귀여워. 맞아. 아도 귀엽지. 걔는 안 좋아해. 걔 원하면 불캥이 더 귀여운 거. 네. 맞아 불캥이 귀여워. 치코리타가 더 귀여워. 걔. 맞아 치코리타 귀엽지. 아 리아코도 귀엽지. 팬들이랑 수달이 너무 귀엽긴 해. 그럼 저는 팬텀 제일 좋아하고 저 약간 되게 푸근하게 생긴 애들 좋아해요. 막 럭키. 아 럭키. 럭키 뭐 잠만보. 잠만보. 저 야도란 이런 애들 좋아해요. 약간 조금 이상한 애들. 막 고라파덕 이런 애들. 다다. 야도란 지나는 거야. 야도 야도. 야도 야도. 불리니까 야도라. 야도라. 귀엽지 않냐? 귀여워. 아무튼 약간 조금 컨셉이 독특한 애들 좋아해요. 약간 야도랑 고라파덕 이런 애들이랑. 귀엽지. 팬텀은 그냥 너무 귀여워서 걔 근데 이 하늘 보고 되는 게 너무 귀여워갖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형 오랜만에 포켓몬 얘기 나와서 재밌게 했어요. 형 그래서 마피아 할 거예요? 마피아? 웬 마피아? 게임? 응. 휴디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모아분들이랑 너 이미 한 적이 있나 있나? 딱 한 번 있어요. 모아분들이랑 내가 마피아 게임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고 근데 오랜만에 다시 하고 싶다고 저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마피아 게임 안 한 지 내가 한 1년 반 되지 않았나?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연습 때 한 게 마지막이지 않았어? 데뷔하고도 우리 좀 몇 번 하긴 했었어 같이. 어? 그래? 어. 아 그랬을 거야. 맞아. 맞아. 그래도 그 뭐지? 그 저기 마피아도 시민도 아니고 뭐였지? 교주. 맞아 교주. 맞아, 교주 나 그래서 같이 했었잖아.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놀이 해갖고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갖고 한번 연습 좀 해보고 윤희랑 같이 몇 번 해보고 모아분들이랑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려고. 같이 우리 어몽어스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어몽어스 너무 못하던데요? 잘 좀 해요. 어몽어스 왜 이렇게 못해요? 뭐 그렇습니다. 휴닝카이가 모아분이랑 같이 할 때 얘가 이제 거기 뭐라 하지? 벤트탄. 벤트탄 애들 뭐라 하지? 마피아 뭐였지? 아 뭐였지? 임포스터요. 아 임포스터. 휴닝카이가 임포스터였는데 이제 모아분들이 다 보는데 거기서 실수로 벤트를 타버린 거예요. 딱 벤트 딱 불렀다가 다시 딱 올라왔는데 모아분들 다 그냥 조용히 쳐다만 보고 있고 다 같이 신고하러 가는데 휴닝이 급하게 따라가면 모아분들 한 명이라도 죽이려고 아니에요 친구나 이거 한 명이라도 죽이려고 네 아무튼 이번에도 재밌게 했어요. 그쵸. 이 라이브의 주제는 공작 시간 아니냐고. 공작 시간이죠. 네, 끝났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공작 공작 아니면 모아분들 한번 뭐 저희가 어떤 공작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공작 시간 때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 그거 한번 말해주세요. 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궁금했어요. 네 저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작 시간에 할 수 있을 만한 게
좀 쉬워야 돼요, 대신. 그나마 근접했던 게 종이 접기랑 그림 그리기였어. 그림 그리기 솔직히 뭐 그냥 친하게만 되는 거. 페이스 페인팅. 어, 야, 이거 괜찮다. 페이스 페인팅 괜찮다. 그치? 페이스 페인팅 재밌겠다. 오케이, 보류. 이거 후보 1. 페이스 페인팅 재밌겠네. 얘기해주시면. 그리고? 물론 저희의 실력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 맞아요. 저희는 예쁘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 예쁘게 해줄 실력도 없어요. 저희는 페이스 페인팅 하면 저 진짜 재밌게 할 자신 최대한 못생기게 그려줄 애들이라고 저희는. 탑구? 탑구? 탑구도 재밌겠다. 탑구가 뭐였냐? 나 기억 탑구 그거 우리 했잖아. 꾸미는 거. 그 케이스. 약간 폴구 비슷한 건데 네. 그 케이스를 꾸미는 케이스 거지. 꾸미는 거. 그래, 그것도 오키. 탑구 있고. 탑구도 좋다. 김밥 만들기. 아이, 김밥은 에이 다 만들죠. 그래. 가루쿡이 뭐예요? 가루쿡? 가루쿡 해달라고 하셨는데. 가루쿡이 뭐지? 수제 콜렉트북 만들기. 그게 뭐예요? 수제 콜렉터? 맞지? 콜렉트북. 수제 콜렉트북? 어. 수제 포카 만들기. 포카를 어떻게 수제로 만들어요? 만들 수 있나? 폴구, 오키, 폴구, 오키. 폴구. 십자수는 어, 저희 못할 것 같아요. 십자수가 뭐예요? 십자수 이렇게 보석 십자수 이렇게 이렇게 보석 이렇게 하나씩 박아갖고. 마카롱 만들기요? 그게 여기서 가능한가? 마카롱 뭐 구워야 되지 않나? 뭐 사실 공작 시간이니까 음식도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구조 맞죠, 맞죠. 비즈 팔찌. 아 근데 비즈 팔찌 좀 재미 없어 보일까 봐. 아... 우리 그냥 시즌만 이렇게 그냥 먹고 있을 거고. 우리 또 집중한 말 안 하잖아요. 자기 포카로 탁구하기. 탁구 근데 이미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고래 어떻게 됐어요? 고래가 뭐야? 우리 예전에 고래 만들지 않았어? 아 종이로 이렇게 봉을 만든 거. 고래는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아... 네. 이제 엄마 찾아 아빠 찾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줬습니다. 고래야? 응? 아, 뭐 있지? 아, 드립친 거야? 아, 네네네. 어, 맞아, 고래. 고래. 아, 뭐였지? 뭐인지 볼까? 필름 카메라 찍어달라고요? 필카가 없어요. 아니면 그런 것도 되고 필름 카메라로 서로 찍고 그거 꾸며주는 것도. 맞아요,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죠. 네, 후보는 많으니까. 서로 머리 묶어주기. 아주 얼마나 한 이렇게 20개 정도 이렇게 묶어야 이렇게 이렇게 예쁜 머리가 안 나올 텐데 저희가 하면. 일단 페이스 페인팅. 네, 페이스 페인팅도 형 한번 해봤죠? 어땠어요? 페이스 페인팅. 아 혼자서 진짜 어렵던데. 근데 이게 혼자기가 어렵고 서로 해주면 쉬울 거야. 재밌을 거. 페이스 페인팅 괜찮고 탑구도 괜찮고. 슬라임? 슬라임 근데 슬라임 만들 게 있나? 슬라임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맛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솔직히 난 아직 하고 싶긴 해요. 슬라임 만지면 우리야 재밌어. 신기한 간식 먹기. 아 약간 막 뭔가 막 뭐 이상한 뭐 기지맛 젤리 와,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라스굴라 이런 거 말. 아 라스굴라. 오 싫어 싫어. 재밌긴 하겠다 그죠? 그냥 공작 시간은 아니잖아요. 아 맞긴 하네. 어, 그렇네. 재밌긴 하겠다. 서로 옷 코디 해주기. 아니 야! 여러분 이 애한테 코디하자면 나 큰일 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얘만 예쁜 거 얘만 좋은 거 시켜주고 나. 말도 안 돼. 얘한테만 좋은 거 시켜주면 어때요? 나한테 좀 좋은 거 줘야 돼. 투표 결과 몰라요? 야? 야? 야라고 했냐 나한테? 형 투표 결과 몰라요? 아니 얘한테 내 옷을 꾸며달라면 나는 무슨 죄예요? 나 피해자잖아. 아유, 내가 피해자 지금. 아 얘만 좋은 거 줘요. 아 뭐 기대하세요. 제가 망쳐드릴게요. 저들 다 망쳐주겠어요. 음원봉 커스텀.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음원봉 꾸미는 것도? 후 되게 많다. 팝아트가 뭐예요? 팝아트? 어, 맞아, 어, 빵 먹고 싶다. 빵 먹고 싶다, 갑자기. 서로 마사지 해주기. 아, 근데 휴닝이 마사지 잘해요. 휴닝이 마사지 잘해요. 스무디 만들기? 어,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야 우리 보고 체리랑 바닐라래. 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게 말하면 오 진짜 그래 보인다. 계속 보니까 매력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치? 빈티지 빈티지. 매력 있는데? 약간 카페에 나올 법한. 아 놀랍지만 원래 미니어처에 만들었어요. 서로 초상화 그려주기. 이게 결과물이야. 아 네 초상화. 이런 것도 괜찮다. 초상화. 그치? 초상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여러분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네 저희가 다 하나씩 반영해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재밌어 보이는 게 공적 시간에도 뭔가 재밌는 거라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런 거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죠? 아 분명히 원하시는 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마취장 말하세요 여러분. 아, 우리 아무래도 항상 고민했단 말이에요. 공적 시간에 뭐 해야 될지. 뭐 하지 하고 있는데 뭔가 너무 말 없어질 것 같고 이런. 네. 뭐 그렇습니다. 서로 화장해주기? 저희가 화장을 할 줄 몰랐고. 아, 저 잘해요 화장. 에이, 너 아이라인 뭐 그런 거 그릴 줄 알아? 제가 눈 전부 다 까만색. 판다만요. 안 돼요. 저희 앞으로 할 줄 아는 게 그냥 뭐 비비크림 바르기, 뭐 립스틱 바르기 이런 거밖에 없을걸요? 와 진짜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뚝딱뚝딱 공작 시간인데 하필 이두명이 제일 손재주 없는 두 명. 참... 뭐 그런 재미죠 또. 그렇죠. 그런 재미로 하는 거죠. 어? 자기가 살고 싶은 집 구조 그리기?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싶냐? 저요? 응. 저 마당 있는 집. 마당? 네. 왜? 잔디 옆에. 왜? 왜? 강아지 키우게? 아, 그 제가 눕게. 아. 누워서 하늘 볼게. 아, 그냥 유니카이 전용 마당. 잔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나무 옆에.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지. 네. 마당 있으면 좋긴 하겠다. 형은요? 나? 네. 나는 별로 안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것도 맞긴 해. 나 솔직히 이거에 공감. 넓지 않은 집에다가 아늑한 집이 좋다. 그냥 딱 아늑하고 깔끔한 집. 대신 근데 나도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는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거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지금은 절대 안 되고 한 10년 뒤 대형견을 한 마리 꼭 키울 거예요. 오디도 마당에 풀어주면 놀려나? 오디? 오디는 실내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오디, 근데 오디 데리고 산책을 갔다 왔거든요. 네. 진짜 싫어요. 아 실내를 좋아하고 엄청 싫어요. 근데 애초에 어두운 곳을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마커도 맞고 오디가 약간 주인 닮은 것 같고 그냥 집에만 있더라고요. 오디 쇠바퀴도 잘 안 굴려요.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가루쿡 검색해보라고요. 가루쿡? 약간 미니 미니 요리? 아, 미니 요리인가 보다. 작게 요리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미니 요리 이런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네. 오.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나? 생긴 건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먹게 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그 음식 질개 같은 그런 느낌인가? 아 그런가? 가루쿵 먹을 수 있나요? 안 뜨네. 뭔가 봐. 어? 제가 만든 도넛 가루국은 먹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아, 먹을 수 있는, 제품도 있나 봐. 미니어처 요리 같은 거. 그런 거 봐. 오, 맛있겠다. 벌써 그렇게 있는데? 괜찮은데? 가루국도? 가루국 좋습니다. 어. 맞네. 탁구 가루국. 그니까요. 그 뭐지? 미니어처. 아, 그. 서로 페이스 페인팅. 서로 초상화 그리기. 후보 왔네요. 그니까 많은데요? 난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이봐 나 이제 그냥 소재가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되게 그러니까. 생각한 게 많았을 텐데.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소재 떨어지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먹을 수 있는 게 꽤 있네. 다 만들고 먹기까지 하는 아들. 하지만 사실 맛은 없어요. 맛있기까지 하면 좀 사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왜 그렇게 맛있어 보여? 야 붕어빵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오! 오 맛있어 보여! 그니까 맛있어 보여. 맛없당 읍. 맛없대요. 맛있어 보이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땡큐 땡큐. 달고나 만들기. 달고나 제가 만들어봤는데 진짜 못 만들어요.
껌딱지즈 라디오 해달라고요. 라디오. 아 저희가 이제 그 푸셔 푸셔 라디오를 빼서 푸셔 우주 푸셔 라디오. 푸셔 푸셔 라디오는 뭐야? 끄딱끄딱이랑 살짝 좀 혼돈했어요. 푸셔 푸셔 뭐야? 저희 한번 우주 푸셔 라디오 해봤잖아요. 우리 둘이서? 네 대신. 아 바꾸고 해서 네 바꾸고 해봤었지. 맞다 맞다. 어 하긴 저희가 가야지 좀 더. 아 약간 말을 잘하는 두 명. 말을 맞아요. 말을 되게 잘하는 두 명이. 네 저희가. 약간 아 오늘 진짜 우리 둘 다 좀 얼굴 상태가 라이브 키면은 모아분들이 정이 떨어질 것 같은 얼굴이다. 그런 얼굴일 때 한번 라디오로 대신 켜볼게요. 보이스 언니로. 좋다 좋다. 가락국 맛 없대요. 알겠어요. 아 저희가 만들 테니까 모아분들이 먹어주세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여러분. 불량식품만 난대요. 아 근데 뭐 그 맛있을 것까지는 좀 그러긴 하죠. 레진 아트가 뭐예요? 레진? 레진 아트? 레진 아트?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요. 뭐가 계속 많네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대 오징어 게임. 저는 오징어 게임. 펜트하우스는 시즌 1까지가 너무 재밌었는데 2부터 저는 사실 조금 레진 아트. 너무 난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오오오 이게 왜 이렇게 야 예쁘다. 이거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오 이런 걸 뭐 목걸이 이런 거 만드는 건가 이게? 그런 거 같은데. 와 대박. 오, 이런 걸 알고 계셨다니. 레진 아트. 오 이거 예쁘다. 우리가 재주만 된다면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손재주가 좋아지면 시도해볼 만한. 네, 이것도 한번 언젠가는 해봤으면 좋겠네요. 레진 아트 재밌겠다.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예쁘다. 언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이거. 피아노 배우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휴닝이가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뒤에서도 피아노. 같이 피아노 치자고 그래서.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 곡을 이렇게 같이 손 네 개로 쳐보자. 실제로 뒤에서 하는 피아노 곡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자 해서 야 알려주고 말해. 너 지금 이제 알려준다 이거 언제 알려준 적 있어?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콘서트 끝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안 되니까. 형 곡 한 곡을 제대로 완성한 적 있어요? 아 근데 나 하다 맞아. 하다가 계속 중간에 하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러니까 완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끝나면 한번 휴닝에서 배워볼게요. 좋아요. 네. 그러면 뭐 이거 들고 한번 캡처 타임을 해볼까요? 저희 이미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우리 왜 안 부르지? 이미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안 부르지? 우리가 필요없나 봐. 다른 멤버 먼저 하고 있나 보다 그럼. 짜잔 캡처 타임. 나는 빈티지 카페. 나는 바나바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더 그래 뚝딱. 얼굴은 보이게 하잖아.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네.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거 아시는데? 예. 수빈아 다리 그만 떨어. 보여요? 어떻게 아니 여기까지 잘렸는데 어떻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꿰뚫고 계시네. 그니까 나 계속 저기서 이거 틀고 나서 한 번도 빠져 계속 떠 계속 보여. 노래 추천해달래요. 하나씩 추천해드릴까요? 아 노래요? 저는 요즘 듣는 게 뭐가 있지? 저 그거 잘 그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뭐요? 해풍달의 시간을 거슬러 알아요? 아 린 네, 인가 시간을 거슬러 갈 수 그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거 다시 들으니까 좋더라. 맞아 좋지. 한참 저는 근데 해풍달은 안 보고 이 OST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생 때 계속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나도 해풍달 안 봤는데 OST는 많이 들었었어. 워낙 대작이죠. 맞아 드라마.
완전 성공하고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 요즘 저스틴 비버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Off My Face랑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러브 유어셀프가 진짜 좋은 거 스톡 위드가 노래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스톡 스톡 위드 아리아나 그란데랑 같이 하는 거. 아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리아나 그란데랑 저스틴 비버가 그 하이브를 들었었나? 하이브랑 이제 합병을 합병 했어요. 느낌이죠. 뭐 약간 뭐 가족이 됐다 이런 느낌 들었죠. 가족이 됐죠.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되게 데리고다 데리고다가 저 스팀피버랑 아리아나까지 데려온다고? 이게 맞나 싶었어요. 와 나중에 뭔가 이렇게 시국이 좋아져갖고 이동이 가능하다면은 하이브 건물에서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 좀 신기할 것 같아. 하이 비버 하이 아리아나 아이스맨 오오 하이 하이 한 번쯤 만나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뚝딱뚝딱 공작 시간으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네 결과가 이래서 죄송하고요. 사과방송 죄송합니다. 네, 만족스러운 저희의 실력 부족으로 다음에는 좋은 소재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네. 좀 제대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딱뚝딱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뚝딱뚝딱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남은 연휴도 잘 보내세요. 오늘까지구나. 오늘 네. 푹 쉬어요 여러분. 푹 쉬어요. 진짜 푹 쉬어요.